최근에 발매된 곡인데 어떻게 들을만한가요? 괜찮죠? 예, 너 하나뿐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물 마실 때 사실 조금 뻘쭘하거든요.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제까지 제가 말을 못했어요.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. 근데 또 여기 오니까 말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고 제가 천상 가수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뭐라고요? 여성들 다 녹는다고요? 네, 이런 얘기 또 남성 형님께서 해주시니까 네,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. 네, 모두 우리 형님 마음처럼 같은 마음이라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제가 MBC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했었어요.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제가 거기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때 우승을 하게 된 첫 번째 무대가 저는 1라운드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제가 불렀던 곡 한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네.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.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. 이 노래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빠는 풍각쟁이야 하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?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빠는 풍각쟁이야
아직까지는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오신 일행 말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.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우리 진하게 앙칼지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빠는 풍각쟁이야. 좋다, 잘한다. 그러면 풍각쟁이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오빠는 심술쟁이야. 난 몰라, 난 몰라. 이 반찬 앞에서 먹어도 난 몰라. 불고기 떡볶이를 혼자 다 먹고 오이지 콩나물이면 너한테 주고. 오빠는 욕심쟁이, 오빠는 심술쟁이, 오빠는 깍쟁이야. 공깍쟁이. 오빠는 트집쟁이야. 오빠는 심술쟁이야. 어? 난 좋아, 난 좋아. 그렇지, 난 몰래 보는 건 난 좋아.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 만나고 신부를 시킬 때는 엉뻥대어도. 오빠는 핑계쟁이, 오빠는 안달쟁이, 오빠는 트집쟁이야. 오케이, 나 같이 박수! 오빠는 통닭쟁이야. 오빠는 매력쟁이야. 오빠는 뽕디스 파티 신나게 놀아보지. 사이먼, 사이먼, 그런 사건은 절대로 되기 싫어. 나 이런, 나 이런 사람인 걸 어쩌겠어. 오빠는 주정뱅이야. 오빠는 모조꾼이야. 난 좋아, 난 좋아. 밤 늦게 술 취하는 건 난 좋아. 날마다 회사에서 취당 많아도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. 오빠는 짜증쟁이, 오빠는 모주쟁이, 오빠는 대포제. 다 같이 소리 질러! 오빠는 풍각쟁이. 와우. 감사합니다. 뭐라고요? 잘생겼다고? 멋있다. 네. 앵콜 할까요? 어떻게 이제 좀 흥이 좀 나세요? 네, 처음에 두 곡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처져가지고 제 기분도 처져서 집에 갈 뻔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, 곡감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나요? 네, 저도 어떻게 보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 많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가수들이 다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축제장 올 때 여러분들만큼일진 모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좀 설레고 긴장도 되고 오랜만에 또 무대를 서니까.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시고 박수 주시니까 제가 막 에너지를 엄청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근데 풍각쟁이 하면 제가 약간 흥분을 하나 봐요. 춤을 너무 심하게 춰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. 한 3초간만 제가 숨 좀 쉴 테니까 함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제가 가수를 어떻게 보면 이 노래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제 노래 중에 쏜다라는 곡이 있거든요. 제가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곡감이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노래랑 곡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노래 쏜다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이니만큼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네, 음악 주세요.
Ladies and gentlemen, 기쁠 때 슬플 때 신날 때 힘들 때 고기 때나 눈물 날 때 이 노래를 드시고 나를 불러주세요. 술 한잔 합시다. 오빠가 생일이라고 승진했다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학교 됐다고 당첨됐다고 한잔하러 가자. 오빠 술 한 잔만 마실래요? 진짜 딱 한 잔만 마실게요. 그냥 오늘따라 땡기래요. 그래 가자. 쏜다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흘러간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.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노래했던 저는 누굴까요? 네, 안성준.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주시면 제가 영원히 또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네,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저와 시간 즐거우셨죠? 네, 다음에 상주에 또 오게 된다면 더 신나는 무대와 정성들인 무대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 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저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TV 속에서 제가 뻥 나타나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안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가수 안성준 씨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아 이제 미스터 트롯